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 배우고 싶더라, 핫도그TV의 갑자로 파워. 저 만약에 오늘 촬영하다가 만약에 제가 욕을 하죠. 네. 욕하는 순간 그 음식 탄납. 오케이! 오, 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요? 네. 아, 저 진짜 욕 안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줘. 아, 예, 예. 평상시에 제가 욕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촬영하다가 이제 재밌게 하려다 보니. 아,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셀프 핸디캡으로 욕을 뱉으면 음식을 넘기는 걸로. 그 대신 너도 하나 걸으세요. 저도 욕을 원래 안 해요. 제가. 아니, 아니. 그 욕 말고 딴 거 하나. 그럼 둘 다 욕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욕하면 뭐가 좋을까요? PD가 시키는 거 하기. 제가 요주의 인물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둘 다 욕을 안 하겠습니다. 어, 되게 오 칭찬받을 만한 짓이네요. 기특하네. 기동이 기특해. 어.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 네. 오늘은 빵조합 대 밥조합입니다. 빵조합 대 밥조합? 게임을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르는 사람이 빵, 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밥! 정재열 씨는 밥이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아니, 시작! 뭐 이렇게 그게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열 씨, 밥이고요. 정재열 씨, 빵입니다. 뭐해? 오늘은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오르주의 게임을 한번 보시겠어요? 위쪽에서부터 빵하고 밥이 예. 모양이 나와있죠? 네. 사다리를 타서 네. 빵과 밥을 조합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밥 3개를 먹는 거고 이 그쵸? 친구는 빵을 먹는 건데 네. 이거를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밥할래 그러면. 싫어, 내가 밥이야. 하나만 줘 그러면. 왜 욕하게? 밥 하나만 줘. 욕하게? 싫은데?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싫은 봐. 욕하게? 아니야. 자, 이렇게 내려 그래도 돼요? 어, 나 밥 하나 줄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세 개. 이게 더 그래도 된다는 소리죠? 네. 제가 또 한 번 또 바꿔야죠, 또. 자,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게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야, 이거 먼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자, 이거 먼저. 이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딴. 어? 크림 파스타. 병뚜껑이 빨간 선에 닿으면 내 마음대로 좋아. 뭐야? 약밥! 약밥에 크림 파스타를 먹으라. 약밥에 크림 파스타를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어. 아, 빠져? 실패! 전 이걸로 갈게요. 네, 뭐야? 치즈케이크! 오케이! 좋네. Let's go, bring it on! 1, 2, 2. 치즈케이크랑 본인들이 한 거예요. 카레! 그냥 손으로 먹기 당첨되셨습니다. 끝나고도 준비해주시죠. 아니 이게 뭐야! 자, 저는 분명히 좋은 걸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운명을 알아서 뭔 개소리야, 나 운명 안 봤어! 개소리라고 했어요, 개소리라고 했어요. 개소리가 왜 해요? 욕설이지. 입 때리세요, 개소리.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약밥에 크림 파스타고요. 카레에 치즈케이크. 자, 딸따라 먹으면 맛있는데. 딸따라 먹으면 안 되죠. 네, 먹고 3,000원에 크림 파스타. 아, 진짜 개맛없다. 개맛없대요. 어? 개맛없는 게 왜 여기야? 네? 너 엄마가 밥 해주면 개맛없다 이래?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대로 시킨 거예요? 네, 피디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건기동 씨 똑같이 드세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아니, 왜? 아니 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얘를 시켜야지. 내가 시킨 대로 해. 정재열 씨 시킬게요. 정기동 씨한테 주세요. 아니 이러면 욕 먹어. 아니 시키면 이 씨. 어? 미쳐버리지. 뭐 아니 이게 아우 우유에다 밥 말아먹는 느낌이야. 너무 맛없어. 난 먹을게요. 치즈 카레? 맛있어? 괜찮을 줄 알았어 내가. 완전 괜찮은데? 어떤데? 난에 찍어 먹는 거 같아. 어, 난 있잖아, 난. 똑같아. 난, I am. 어, 근데 이거 맛있는 카레네. 이거 좀 비싼 카레다, 내가 봤을 때. 제가 카레 좀 알잖아요. 무슨 카레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 밥 먹어요? 네. 나 빵 먹을게. 네. 밥 중에 맛있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흰쌀밥도 있죠? 그쵸. 먼저 까봐. 이게 쌀밥이면 좀 억울한데? 아! 흰쌀밥. 자, 저 먼저 갈게요. 자, 정확하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흰쌀밥과 비트 더 아트 더 뱅뱅! 함박스테이크. 인물 퀴즈 3문제 실패 시 함박스테이크를 3방으로
인물도 보고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3초 내가 된다. 자, 인물 퀴즈 가겠습니다. 쌀밥이랑 덤버퐁. 3! 홍준호! 3! 2! 이프리성! 3! 2! 제시카라! 땡! 리안나였습니다. 한바스 댓글에 단팥빵으로 변경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밥이랑 무슨 단팥빵을 먹으래. 잠시만요! 친구를 위해 제가 한 번 더 도전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브레이 온! 자, 만약에 정지열 씨 실패하시면은 정지열 씨 음식을 단팥빵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저 안 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 일단 볼게요. 네, 일단 볼게요. 정지열 씨의 빵은? 바게트! 바게트 빵! 아, 별로 오케이, 안 별로 안 좋아요. 자, 자 정지열 씨 가세요. 자, 오! 들어왔잖아! 겹치잖아! 아 잠깐만 야! 너 잘못했잖아! 그래 여기 네가 일 내려가는 건데 일로 왔나 봐. 자 이럴 줄 알았어. 게임은 제가 대신한 거니까 단팥빵 먹는 거죠. 아 제가 이 게임을 대신했잖아요. 야가! 아니 한박스 테이크가 이게 지금 단팥빵을 바꾸는 상태야. 일단 뭔지 봅시다. 일단 뭔지 보고. 정기동씨 뭔데? 크림스프 흰쌀밥이랑 크림스프야. 이거 하나씩 나 몰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림스프랑 흰쌀밥 지금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되고요. 아이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저는요? 저는 원래 저는 한박스테이크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한박스테이크 먹고. 아니 완전히 줄에 붙어먹네. 줄이 친해지더니 너무 편파. 내가 욕 뭐, 욕 안 한다고 오늘 했더니 완전히 나를 쌍 어? 쌍 입들이잖아.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원래 정신 아 너무 편파요. 진짜 그러니까 양박스테이크 걸고 합시다. 지면 말아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이런 정기동. 자 이제 투기 시원하세요. 아, 근데 흰색 특집이냐고요. 그리고 바게트에다가 함박스테이크. 자, 이 조합이 원래 맞는 조합 아니야? 근데 햄버거랑 빵이. 저 얼추 맞는 조합이야. 진짜 맛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왜? 네? 어, 이 식감이 너무 안 좋아요. 식감이 너무 안 좋아. 크림 리조또 이런 거. 리조또요? 아니 리조또가 뭐가 여기에요? 아 그럼 괜찮은 거 리조또는? 리조또? 리조또! 아니 이게 심판이 정확히 완전 이거는 서양 급식에 나올 만한 느낌? 한박스테이크도 이거 맛있는데 되게 다음 음식 갑시다. 아 좀 먹어요. 아 좀 많이 먹었어요. 도와 죽겠나. 아 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쓰지도 못해 편집도 못해 이거는. 어! 뭐 하시는 거야? 아무도 없어. 자, 알겠다. 그러니까 크림 리조또가 아니죠? 뭐냐? 아 뭐해? 공기동 씨의 세 번째 빵. 뭐 식빵이겠지? 너무 뻔하다. 초코빵. 어 초코빵 오케이! 맛있겠다. 어? 잠깐만 설렁탕에 김치찌개. 이제 점토 할게요. 김치 초코찌개. 오케이. 띠리리리리린 띠리리리리린 띠리리리린 김치찌개! 영수컹이 파란 선에 더하면 상대 음식과 교환. 오케이! 정지열씨 음식 바로 정지열씨의 밥은? 비빔밥! 오케이! 설렁탕! 병뚜껑이 PD에게 패배시 섞어먹기. 설렁탕이랑 비빔밥 PD한테 지면 섞어주시면 됩니다. 개꿀인데? 그리고 정기동치는 파란색이 들어오면 정기동치랑 바꾸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야 이 정도는 오케이. 이기지 진짜 오케이, 못한다 여기요. 오케이 저도 되고 이겨도 되네. 무조건 이기지. 갈게요. 그게 실패라고 하는 건가? 김치찌개고요. 초코빵입니다. 쑥빼기 설렁탕. 야.
와, 무슨 맛이야? 어우, 뭐야? 아, 초코맛은 초코맛들 나, 김치찌개맛은 김치찌개맛들 나. 요지는 단짠 조합이야, 이게. 야, 맛있겠다. 비빔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네. 먹어볼게요. 뭐 바로 설렁탕 먹어야 돼? 아니면 음식 바꿔야 돼? 바로 안 먹으면 음식 바뀌어. 아, 고맙다. 너무 맛있다. 와. 오늘 이렇게 빵 조합 대 밥 조합 해봤는데 빵에는 뭐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조합이었던 것 같고 충분히 빵 조합, 밥 조합을 지냈었던 것 같고 저는 역시 이렇게 운이 필요로 하는 날에는 저 블루 맛이 아, 네. 둘이 찍힌 거 말린 거 알아서 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저 진짜 정식으로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작 좀 파헤쳐주시길 바라고 이 둘의 이 연착관계 이거 좀 파헤쳐주세요 연착이요? 네. 유착관계 아닐까요? 연착은 변기가 늦어졌을 때 연착됐다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더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